토양 오염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는 오경식 박사팀. 흙에 섞는 검은 빛깔의 물질이 바로 연구의 핵심입니다. 이게 검은색 파우더인데요. 이게 이제 바이오차이고요. 이 바이오차는 기존의 폐기물들을 이용해서 그 폐기물 자체를 일종의 인공적인 토양으로 만들어서 다시 토양에 투입을 하고 그런 폐기물들이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폐기물들의 분해를 가속화시킨다는 기술입니다. 바이오차는 일반적으로 폐기된 목재나 동물의 배설물과 음식 쓰레기 등 버려지는 폐자원을 열분해해서 만든 친환경 소재인데요. 바이오차가 토양에 주입될 경우 물의 증발을 막고 미생물의 성장을 도와 작물의 생산성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경식 박사는 바이오차를 환경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큰 틀을 처음으로 주장했는데요. 최근 오경식 박사팀이 실험하는 바이오차는 조금 다른 재료입니다. 이 바이오차는 우리가 버리는 각종 플라스틱 같은 폐기물을 바이오차라고 하는 탄소원으로 다시 바꾼 겁니다. 처치 곤란이 된 플라스틱을 바이오차로 만들어서 오염된 토양을 살리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연구팀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단계별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얗게 지금 보이는 게 폴리스타이렌 미세 플라스틱이고요. 저밀도 폴리에틸렌이고요. 버려진 그 플라스틱을 실제로 토양 환경으로 다시 유입이 됐을 때 토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식물의 뿌리를 모사하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 강우가 내리고 나서 들어간 빗물이 여기 있는 플라스틱과 토양과 반응하면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데 그걸 저희가 주기적으로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토양에 존재하는 플라스틱을 명확하게 분석해 줄 수 있는 분석법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우리나라에 혹은 전 지구적으로 토양 내에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이 얼마만큼 매장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밝히고 이후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면 그것을 바이오차로 만들어서 다시 넣음으로써 기존의 토양에 묻혀 있는 모든 플라스틱을 분해를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연구에서 가장 첫 순서는 전국 각지에서 수집해온 토양 시료들을 분석하는 일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부산에서 샘플링한 토양인데요. 플라스틱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토양이고 보시는 것처럼 토양에 상당히 많은 양의 저밀도 폴리에틸렌, 이거는 농업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멀칭 필름 플라스틱이고요. 약품 처리를 통해 불순물이나 토양 입자는 따로 걸러내고 플라스틱만 선별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필터 페이퍼에 걸려진 구형에서부터 파이버 형태까지 다양한 색상의 플라스틱이 나오게 됩니다. 토양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하는데요. 기존에 알려진 데이터와 지문을 대조하듯이 비교하면 토양에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종류별로 탄화되는 속도가 또 다르고 탄화된 후의 형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순수하게 만드는 게 저희가 원하는 목적에 알맞게 쓸 수 있는 거죠. 바이오차는 기본적으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수처럼 탄화시켜서 얻을 수 있는데요. 이때 목적에 맞게 온도나 시간 등 조건을 바꾸면 용도에 맞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바이오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바이오차는 토양에 들어갔을 때 안전한 구조의 탄소이기 때문에 토양의 유기물 분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토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온실가스 발생을 막아주는 탄소 중립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구팀은 음식물 쓰레기, 가축 분뇨 등으로 만든 바이오차가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이렇듯 바이오차는 목적에 따라 농업 비료, 공기청정 필터, 배터리 소재 등 생활 속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